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쪽 위 로미섬, 미로섬 이쪽 아래 미로하고 지금 요 위치에 와 있거든요. 일단 큰 길은 가디언이 막고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가디언을 잡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1대1이라면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랄 성 앞에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입구도 못 찾고 있어요. 아래로 가면 다시 나오겠네요. 프로콘을 새로 사야 되나? 걸렸다. 따라오진 않죠? 궤도의 양손검. 지난번에 패링을 좀 하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은 걸로 담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없네요. 리절 스피어로 그 다음에 가시복 고창으로 마지막은 패딩으로 해보죠. 잡았습니다. 패딩이 생각보다 안정적이긴 하네요. 고대의 코어가 필요한데. 아무튼 안쪽에서 헤매는 거를 좀 귀찮기 때문에 가디언을 잡은 거라 위쪽까지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사당은 이 위에 있어요. 요걸로 가디언 잡아도 됩니다. 잡을 수만 있다면. 고대의 거대한 코어 좋아요. 입구가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찾았다. 사실 좀 돌아다 있을 텐데 저기 가시던 불 태워서 올라가는 거였던 것 같긴 한데
에너지 부메랑이 꽤 세죠. 여기는 뭐 있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 사당이었네. 투카루의 사당에 도착했네요. 어? 그 가시덤불은 뭐였지? 보물상자인가? 앞에 길 열렸네요. 여기 횃불도 있고. 횃불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물상자였나? 살 하나 쓰죠. 뭐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입니다. 소드가 있네요. 화염에 대고 전에 찍은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 바꿔주고요. 자, 미루 미궁은 다 깼고 아마 여기 보상이 제가 지금 DLC라서 순간이동 보상일 텐데 일단 스킵.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돼? 요정의 샘? 아닌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너무 먼데. 왜 집어놨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제 기억에는 이쯤인 것 같은데 정의 쌤이 여기 굳이 찍어놨다. 곧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아마 나무 3개가 있어서 찍어놨겠죠? 일단 여길 먼저 가볼까요? 찍어놨었으니까 뭔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기사의 검이 있네요. 그냥 돌인데 왜 찍어놨지?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어디죠? 저기다 찍어놨는데 왜 찍어놨지? 지금 너무 낮아서 아이스 메이커로 어? 찍어놓는데 무시하고 넘어왔네. 화염 케이스가 있고 왜 찍어놨지?
4당이 있을 줄 알았는데 4당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동하려고 찍어놨던 덴가.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탑이고 왜 온 거지? 뇌수산이 여기 있는데 이 위쪽은 지금 사당이 없어서 쓸 데가 없고. 추나코 지금 돈이 얼마나 있죠? 2600이면은 도전해 볼 만한데. 잠깐만. 아이고 장작이 아직도 한참 남았네. 장작을 패진 않고 계속 쓰기만 해서 그동안. 장작 좀 펴볼까요? 오랜만에. 리젤 보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유 리젤 보스. 아이고 피가. 잘 쓸게. 일단 오긴 했는데 사당인 줄 알고 왔는데 사당이 없네요. 그럼 뭐 일단 그렇다고 해도 리토 마을 근처에서 여기 근방에서 나무 좀 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 장작도 없고. 일단은 장작을 먼저 만들고 잘못 때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됐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사당이래. 여기 마옥관이죠? 사신술을 안 하니까 이거 걸리는 게 좀 많네요. 또 있어. 이것도 뭐 탄으로
나무 애들 배치한 것 같은데. 아이. 던져버리고 쓰레기 같은. 아무튼 마곡간으로 왔고요. 일단 여기 나무 도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도끼 찾았고. 안쪽도 있죠. 두 대나 데려야 되는 거였다니. 오, 나무꾼의 도끼 하나 더 얻었습니다. 나무 열심히 하라고 두 개나 주네요. 안쪽으로 가서 두 대. 개구리 어디 갔어?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소리인데 아직 안 나왔네요. 베이킹 있다. 자, 옥타에게 패링 좀 해줘. 해주고 어디다 쏘는 거야? 3세 번인가? 잡아줬습니다. 방향 잘못했네. 타 풍선 전에 미친 듯이 잘못 써가지고. 너도 3세 번이니? 아이고, 너무 빨리 쳤나봐요. 세 번. 또 있나? 배틀 사운드가 안 없었지.
얼룩대도 있고. 잔뜩 있네요. 나뭇가지 쓰레기 같은. 나뭇가지로 한번 잡아볼까요? 나뭇가지 부서지네요. 그치, 얘한테 뭘 바래. 쌍두 리자에스피어 잔뜩 있으니까. 아이고 터졌네. 아까워라. 가운데로. 추추 젤리는 속성을 머금고 있어 있을 수 있어서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쓴 적이 잘 없어요. 안 써봤는데. 자, 나무꾼이 돼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다음부터 폭탄 러시. 네, 폭탄도 링크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얻었네. 147개면 엄청 많이 높였네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오면은 다시 자라있겠죠 뭐. 몬스터만 초기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을까요? 코르고 보채 죽기 싫은데. 그러면 블러드 문이 좀 빨리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붉은 달이라고 부르다가 블러드 문이라고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쪽 나무 거의 다 베버려서 옆으로 넘어왔고요. 테리한테 화살 좀 사죠. 제값받을 만한 게 은밀히 비싸네. 80 재료를 막 아낌없이 넣었더니 비싸긴 하네요. 200인데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돼? 시커 센서 업그레이드 할 때 쓸 거라. 호박 진짜 많네요. 84개 하나 남기고 죄다 팔아버렸습니다. 9천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앞에 속도 들었나? 77개 이 속도로라면 금방 찍을 것 같긴 한데. 누가 나무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을지 라는 생각이.
생각이 되니까 이게 맞나? 본격 나무하는 영상. 야숨 폭탄으로 나무하기 뭐 이런 느낌인데. 따끈하죠. 개구리가 나왔는데 없어졌습니다. 잡았다. 자, 일단 이동하는 걸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